안녕하세요. 감사조사 담당관실 특사경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조사계 김지만 수사관입니다. 네, 감사조사 담당관은 어떤 업무를 하시나요?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감찰과 원자력 안전 관련 법령 위반 사안에 대한 조사 등 수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원자력 안전 옴부즈만 신고 처리 및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션을 뽑고 본격 인터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특별사법 경찰관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 부처의 업무 중에는 특수성, 전문성으로 인해 일반 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자력 안전 관련 업무 분야는 일반 경찰이 수사하기 어렵겠죠? 이처럼 특수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경우 현재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비롯해 환경부, 식품안전의약처, 국토부, 서울시 등 53개 행정기관이 특사경을 운영 중입니다. 네, 그럼 원안이 특별사법경찰관은 어떤 일을 하나요? 네, 원안이는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업체 및 관련자들에 대해 관리 감독하는데요. 원안이 특별사법경찰관은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업체 및 관련자들이 원자력 안전 법령을 위반했는지 등을 현장 단속, 압수수색, 체포, 조사 등 을 통해 직접 수사한 후 관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네, 원안이 특별사법경찰관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현재 원안이에는 25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이 있습니다. 서울본부에 19명, 원전이 있는 지역사무소에 6명이 근무 중입니다. 특히 지역사무소에서 근무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은 원전 운영지역에서 사건 사고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사시 본부 특별사법경찰관과 합동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인터뷰 종료되었습니다. 네, 미션 성공하셨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네, 앞으로도 위법사항 근절을 위한 꼼꼼한 수사를 통해 국민 안전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안이 유튜브 좋아요, 구독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